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4절까지 봅시다.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보도록 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느니 내 나중 행위가 전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가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말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해금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내가 그에게 회개하게 되리 주었으되 자기의 은행을 회개하지 아니한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한 그녀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모든 길을 가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같이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니 다른 집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새벽에 깨워주시고 새벽에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기도의 종으로 아침을 여는 새벽을 여는 파수꾼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주 앞에 나오는 것이 제일 기쁨이요 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주 앞에 기도를 올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요 행복이요 또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해가 다가기 전에 우리의 가진 모든 것 중에 더럽혀진 것, 혼합된 것, 부정한 것, 그리고 시커멓게 변한 것, 또 우리 내면에 감춰두거나 또 숨겨있는 모든 것들 다 예수 피로 씻겨 올 한 해 가기 전에 다 깨끗이 씻김을 받고 하나님 2017년을 기쁘게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묵은 한 해 동안 우리가 갖춰줬던 거 가지고 가봤자 좋을 것이 하나도 없사오니 주여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소서. 지은 죄 하나님께 고백하여 용서받게 하시며 2017년을 밝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 새벽이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이 이렇게 오니까요. 저희 집 마당, 아파트 마당에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 것을 처음에 참 신발을 신고 탁 지나가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 옛날 생각이 나서. 옛날에도 그렇거든요.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 눈 내린 그 눈 눈길 위를 뻗어둑 걸어갈 때 기분이 참 좋다. 저는 새벽에 그렇게 일어나기를 좋아했어요. 그 개인적인 일입니다. 식구가 많아서 금방 자는 방 이렇게 따로 잠을 자는데 제가 자는 방은 할머니 방이고 저희 어머니께서는 큰 방에 주무시고 그러니까 엄마 곁에서 이렇게 자고 싶은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어머니 부모님이 나눠놨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자식들이 많으니까 새벽에 일어날 때 아무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일어났어요. 새벽에.
부엌에서 부스럭 소리만 나면 벌떡 일어납니다. 아, 어머니가 아침 식사하려고 이제 가는구나. 가는구나 생각하고 나가면 어머니가 또아리를 이렇게 이렇게 하고 물 들어가는 거잖아요. 맨 아침에 일어나서는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고 이렇게 오는 거. 물 들어. 옛날에는 샘이 집집마다 없었잖아요. 작두샘이 들어올 때는 한참 뒤에 들어왔어요. 동네에 큰 우물이 있어서 그 우물에 가서 물을 떠오는 거죠. 그럼 그 물을 떠러가는 어머니께서 한 손으로는 이렇게 오른손으로는 이 항아리에다가 또아리 항아리지 왼손은 내 손을 잡고 그러면 제가 엄마 손을 잡고 촤촤촤촤촤촤 따라가는 거죠. 아마 3살, 4살 때 된 것 같아요. 그런 기억이 아주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눈이 얼마나 그때는 또 많이 왔는지 어렸을 때 그랬던 건지만 좌우전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그렇게 가지고 갔다가 오면 맨 처음에 빗자루로 마당 쓸고 이렇게 왜 마당 쓴 줄 아세요? 칭찬하니까 아유 나도 아유 우리 새끼가 응? 우리 강아지가 이렇게 응? 참 마당도 잘 쓴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오늘 아침 눈이 오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눈은 내리면 온 땅의 모든 것을 다 하얗게 만듭니다. 우리의 모든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덮고 다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빠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날마다 깨끗게 되길 바랍니다. 두아디라 교회와 사대교회에 관하여 우리가 말씀을 이번 주에 지금 듣고 있습니다. 사대교회를 어제까지 들었는데요. 두 교회는 비슷한 교회입니다. 아주 부한 교회예요. 잘 사는 동네의 그런 교회들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 역시 부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뜨뜻 미지근한 열성도 없고 부르짖지도 않고 그래서 이 두아디라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이 사대교회는 부자인 동네의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살았다 했으나 죽은 자로다. 나는 부자라 하지만 가장 영적으로 비참한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아주 그런 책만 듣는 그런 두 교회입니다. 두 교회가 이렇게 비슷하게 부자였던 것처럼 또 두 개 교회가 비슷한데 오늘 읽었던 두아디라 교회하고 버가모 교회가 또 비슷합니다.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는 주의 종이 잘못돼 버렸어요. 주의 종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뭐 알겠습니까? 주의 종이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게 맞으려니? 이 생각하고 가고 있는 교회예요. 두 교회가. 그런데 결국에 그것이 지옥 가는 거예요. 참 별로 좋지 않은 케이스죠. 그러나 사실 그렇습니다. 교회의 결정적인 영향은 목회자에게 있는 거예요. 한 교회가 제대로 가고 서고 이걸 목회자에게 하겠다고요. 성도들의 영향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두 교회는 이단적인 교리, 잘못된 교리를 가진 지도자에 의해서 교회가 망가진 교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죄를 지었는데도 죄를 책망하지 않냐고 죄를 덮어주는 교회. 그런 교회. 주의 종이 그렇게 했어요. 뭐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거예요. 아마 주의 종도. 장로님, 거기 죄를 지었습니까? 그럼 장로님 버티겠어요? 권사님, 그따위로 신앙생활 되겠어요? 그럼
버티겠습니까? 비리를 저지르고 그래도 11조 많이 내면 고마운 거예요, 그냥. 예? 아시겠죠? 그냥 책망 안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 11조의 본분을 다했다. 헌금을 많이 냈다. 이렇게 덮어주고 자랑하고. 그 비리를 저지르고 했는데 그런 거죠. 그러듯이 이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주의 종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두둔해 주어가지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냐고 오히려 덮어주므로 회개지 못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교회. 이게 바로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는 좀 생각이 나죠?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 생각이 나죠? 사도행전에. 네? 빌립보에 갔을 때 그 빌립보 성의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그 빌립보를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두아디라 성. 그 동네. 그 동네인데 자주장사 염색 자주장사라는 것이 자주색의 물감을 들여가지고 옷에다가 이렇게 물감을 들여서 옷을 예쁘게 만드는 염색 공업이 최고로 뛰어난 동네. 그 동네가 두아디라예요. 염색. 염색. 옷감을 염색을 잘해요. 옷감 하면은 두아디라로 가야 돼요. 안약 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부르기 안약을. 네? 저 라우디게아의 부르기 안약을 찾아가야 되듯이. 옷감 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두아디라 성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면 옷감이 아주 그냥, 그래서 이 전 세계의 옷감이 다 거기에 모여서 염색이 돼가지고 다 가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저 영광으로 가면은 굴비는 다 그리 가야 되잖아요. 예? 밖이라도 한번 지나가야 되잖아요. 거기 영광을. 그래야 영광 굴비라고 그러지. 뭐 영광 앞에서 잡은 굴비가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 없대요. 그런데 영광으로 이렇게 버스가 쑥 지나가 나오고 영광 굴비로 바뀐답니다. 예. 그러듯이 옷감이 다 이리 가서 여기서 나와야 아이고 좋은 옷감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왜 루디아가 예? 옷감을 가지고 빌립보까지 가가지고 빌립보는요 소위 빌립보는 양극단입니다. 큰 그 대륙의 왼쪽 극단이 두아디라인데 오른쪽 극단이 빌립보예요. 그럼 어디까지 가서 이렇게 옷감 장사를 했는데 왜 거기까지 가서 옷감 장사를 했을까? 이 두아디라 성도 상당히 부자입니다. 근데 이 부자인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는 주의 종이 아주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는데 뭐냐면 이 동네는 그 상업이 발달, 무역이 발달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무역을 하려면 그 마을에 신이 있어요. 다 그 마을에 아직 신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그 뭐 고기를 잡으러 간다 그러면은 돼지 머리 여기다 이렇게 한점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올해도 뭐 해를 뭐 뭘 많이 잡게 해달라고 풍어제? 그런 거 하지 않죠, 그죠? 예. 네. 뭐 그런 거 하듯이, 이 동네에도 옷감 장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그 신이 있어, 신전이. 그 동네에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 앞에 가서 절을 하는 거죠.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신전에게 절을 하는데 이 신이, 이 신은 아폴로 신이라는 신을 섬겼어요. 어떤 신이요? 아폴로라는 그런 신을 섬기는 동네입니다. 그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그 아폴로라는 태양신 앞에 가서 저를 착 하면서 이 동네 옷감 장사가 착 풍어제라듯이 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이 다. 예? 그래서 이 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우상 숭배한 다음에는 같이 이제 그 같은 상업 우리의 조직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같이 음식을 먹고 그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고 또 음행을 저지르게 되고 그 성전의 참기와 막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것이 신을 기쁘게 한다 막 이런 거 이런 게 있나 봐요. 이 아폴로 신은
가나안 쪽으로 본다면 바알신과 똑같은 겁니다. 태양신, 바알신과 같은 것인데 이런 신 앞에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재물을 나눠먹고 음행을 저지르고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길드라는 상업조직을 돈독히 여기고 그 상업권을 자기만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 못 들어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상업권을 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상태. 근데 성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성도들도. 성도들도 있는데 성도들은 그런 걸 하는 것이 우상숭배 아닌가, 음행이 아닌가. 근데 뭐 옛날에 일제시대에 보게 되면은 일본 사람들이 천황을 향하여 경배를 하고 동방요대를 하고 또 이 전쟁에다가 죽은 신들을 그 모시기 신사 아닙니까? 신사를 참배하고 이런 것은 국가의 국민을 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 두아디라의 교회 성도들이 물어보는 거죠. 주회종에게. 목사님 이거 해도 됩니까? 그때 목사님 뭐라고 대답해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우상숭배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교회 돈은 어디에 들어옵니까?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야 11조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지 마십시오. 그럼 바르게 가르치는 거지. 그러나 그거 가르치지 말라면 그 사람 어디서 장사를 할 겁니까? 그 상업 조직에 못 들게 할 텐데. 우상숭배 안 하는데 다 절을 하는데 자기만 안 하고 있는데 너는 뭐 하고 왔냐 그러면 되겠습니까? 성공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이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을 이 지도자라는 사람이 이 여자였나 봐요. 그런데 별명으로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다른 사람은 이제 버가모 교회는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는 이 남자 선지자인데 여기는 여자 지도자가 있던 거예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아마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이 가르치는 이 주의 종이 뭐라고 했느냐? 그건 우상숭배 아니다. 우상숭배 아니다. 그건 이 동네에 살면 다 하는 것이지. 이것은 이 동네가 치르는 의식이지 그건 우상숭배가 아니다. 국민들이 다 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 그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도 처음에는 어 그래요? 안 그런 것 같은데 아니 그게 맞죠. 주의 좀 놀이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우상숭배를 하고 재물을 먹고 음행까지 저지르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에 성령이 있잖아요. 양심이 회복이 되잖아요. 우리가 두 개가 죄가 뭔지를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양심에 찔리는 게 있잖아요. 성령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또 하나 더 있는데 이것은 율법책이에요. 이걸 보면은 아니라고 나오잖아요. 이걸 모른다고 합시다. 예전에는 성경책이 지금처럼 이렇게 흔하지 않아요. 두루마리로 만들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기도 어려워요. 옛날에 성경책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양심과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자신이 죄를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 양심에서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러는 거죠. 그거 아무 우상숭배야 그러는데도 주의 종은 괜찮다는 거예요. 왜? 수입이 11조가 없으면 어떻게 교회가 운영이 될 것이며 주의 종은 뭘 먹고 살 것이며 막 이래 되니까 그리고 책망했다가는 다 성도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건 이 동네에 살려면 어쩔 수 없이 이것은 그 어떤 동네에 지켜야 될 규례인 것이지 우상숭배 아닙니다 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아닌 거죠. 양심은 아닌 거예요. 이게 성령은 아닌 거죠. 그래서 자꾸 깨우치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장사하다가
예, 죽어나간 거죠. 강도를 만나서 사람 죽었어요. 근데 그 교회 교인이죠.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되니까 마음이 어 맞아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니야? 어? 그런 생각이 더 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그렇게 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서 상업을 하게 되면 상업이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럴 때마다 또 마음이 어?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이 우상 숭배를 이렇게 하고 돈을 벌 수 있도록 목회자가 허용을 해주니까 돈이 있잖아요. 양심을 찔리잖아요 지금. 아 이건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뭘 많이 하냐면 헌금을 많이 하는 거예요. 구제를 많이 하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다른 사람들은 그 돈을 많이 번 사람, 그것으로 이제 위안을 삼는다고 할까? 보석이라고 할까? 양심을 찌르려고 하는데 자오지간 돈이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막 날 베푸는 거죠. 베푸는 것을 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교회냐? 그게 두아디라 교회. 그것을 장난하게 주님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19절 내가 내 행위들과 사업이 아닙니다. 내가 내 행위들과 사랑 행위들 곧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아느니 내 나중 얘기가 처음보다 많다. 처음보다는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죄인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헌금도 하고 뭐 물질도 드리고 막 하는 거죠. 아주 많아지는 거죠. 이렇게 아시겠죠? 그런데 20절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나 자칭 선지자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 하미니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쳐 그녀는 이제 교회 지도자겠고 내 종들은 이제 성도들 장로들 뭐 권사들 이런 사람들이겠지 종들을 가르쳐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거다. 내가 그녀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그럼 주의 종이 자식이 죽어나가고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움찔하는 행동들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이 회개할 기회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사건도 일어나고 사고도 일어나고 어떤 자식이 죽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어느 날 변절을 해서 떠나고 막 목회자도 그러는 거죠. 그런 게 그래서 그것을 느끼는 거죠. 주의 종도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도 막상 목구멍 타장이 안 되니까 목회자도 그냥 괜찮다 그런 것은 괜찮다. 꼭 일제시대 그런 거예요. 일제시대에 몇 개 교회가 신사참배에 반대했습니까? 다 신사참배했어요. 한경기 목사님 비롯한 모든 교회 다 했다 이 말이에요. 몇 개 손가락에 들어간 교회만 안 했어요. 어떤 교회만? 주의 종이 끝까지 이건 우상숭배다. 이거 하면 우리 우상숭배 지옥 간다. 그렇게 한 교회, 몇 개 교회만 그렇게 안 하고 나머지 다 목사들이 다 예배 드리기 전에 일어나서 동쪽을 향하여 이렇게 전하고 다 예배 드렸단 말이죠. 우리 일제시대에 그랬어요. 그 회개할 기회 주는 거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병이 들거나 또는 자식이 죽거나 귀한 자기 가장 신뢰하는 성도가 떠나거나 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했어. 왜? 그렇게 하면은 교회 문 닫을까 봐 그런 거죠. 볼지하다 내가 그녀를 침상에 그래서 이 주의 종을요 침상 병상에 눕게 했나 봐요. 병상에. 그래도 회개치 않아. 또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않으면 큰 환란에 던지고 그의 성도들도 이제 큰 환란에 던져지게 될 것이고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를 죽일 것이다.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자 23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사람의 뜻과 마음을 감찰하는 자다.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은 괜찮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라고 하기는 또 그렇고 또 목사님도 그런 거죠. 서로 간에.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예요. 그럼 우리도 잘못되면 다시 일제시대도 옵니다. 믿음을 제대로 가지면 감옥에 잡혀가고 손톱 발톱 뽑히고 고춧가루 물 집어쓰고 전기를 인두로 지지고 그래서 고통을 주는 날이 일제시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타락할 때로 타락했어요. 잘못되면 다시 그런 나라 돼.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요 주의 종도 같이 타락할 것이고 괜찮다 할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는 자를 권하지 않아요. 우리는 죄는 죄고요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지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정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못하면은 빌립보로 가면 돼요. 빌립보? 왜 빌립보까지 가겠습니까? 우상숭배 할 수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우상숭배 할 수 있을까? 고향을 떠나 다니는 강변에 깃발을 걸어놓고 슬피 울던 남유다의 백성처럼 고향을 등지고 자기 고국을 등지고 떠나야 돼. 그런 상황이 발생하시는 겁니다. 있을 때 우리나라 지켜갑니다. 이 나라 민족이 정말 아니라는 생각하지 말고 죄를 죄로 여기 안 여기지 말고 죄를 죄로 여기고 회개하고 이래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상황은 비슷해져갑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순수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다. 국회가 일법이 잘못된 하나님만 믿으면 감옥에 쳐넣는 법 만들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돼. 그래서 인간의 순수한 믿음이 지켜질 수 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아디라 성의 염색 산업이 매우 발달해서 온갖 옷감들이 거기 와서 염색이 됐는데 그 조직에 들어가서 돈을 벌려니 우상숭배를 하고 우상의 재물을 바쳐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그리고 음행까지 저지르는 일이 다반사였는데 이걸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주의 종도 괜찮다 성도들도 속으로는 아닌데 괜찮다 이래하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책망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회개치 아니함으로 더 어려운 환경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죄와 타협에서는 안 된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위에 다른 모든 것은 우상숭배 오직 예수님만 우리 주님이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 이의 구원자 없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